위한 햇빛 받는 장미허브도 엄청 이제 밖에서 완전 올로수 가면 색깔이 약간 노릇노릇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방근이나 베란다 안으로 들으면 약간 이렇게 초록색을 띠면서 더 싱그러운 느낌을 준답니다. 얘는 완전 애기 같은 애를 이제 밖에서 봄부터 완전 노지에 거리대에서 키웠어요. 그랬더니 화분이 제가 한 뼘 반 정도 훨씬 크거든요. 이렇게 큰 분에서 꽃다발처럼 예쁘게 잘 자라져서 베란다 안으로 들이면서 이제 얘가 조금 추위에 약해요. 베란다 안으로 들이면서 또 제 눈길을 많이 받고 또 향기도 주는 아이라 더 사랑스럽습니다. 요 안에 또 이렇게 용물인가 그런 종류가 잎이 하나 떨어졌었나 봐요. 이 사이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이 와중에 이 사이에 복잡한 와중에 이렇게 여기서 자라고 있네요. 너무 예쁘죠? 꽃다발보다 저는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꽃이 펴서 제가 장미허브와 같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는 제라늄이에요. 제라늄 꽃인데 색감이 유난히 예쁜 것 같아요. 싹스러운 삽목둥이 제가 나눔 받았거든요. 제 아는 동생한테. 근데 제가 다시 삽목해서 이렇게 키우는데 삽목한 아이가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너무 풍성하고 이쁘죠? 원래 이제 있던 아이에서는 또 이렇게 예쁜 꽃을 달아줬어요. 제가 꽃도 잘 피워주고 우리 베란다 안에서 잘 자란다고 이제 엄마들이 꽃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싹소롬이에요. 너무 사랑스럽죠, 꽃도. 이렇게 길게 잎겨드랑이에서 꽃대가 나와서 색감도 너무 예뻐요. 여리여리 여리여리 꽃이 진짜 여리여리 과연 이렇게 축전도 꽃을 하나 피워주기 시작하더니 계속 지금 꽃 맺힌 거 보이시죠? 애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피워주면 얼마나 더 화사하고 이쁠 텐데 얼마 전에 하나 이렇게 피어서 지금 두 개 피고 지금 꽃이 여러 개 다 올라오긴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그 옆에 코노피튬도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딱 콩이에요. 콩. 만두콩. 얘는 완전 노란 빌로붐이에요. 완전 노란 꽃을 피워주네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축전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름이 빌로붐이라고 합니다. 얘는 무너져가는 축전 한번 물렀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작은 분에다 심어줬더니 원래 또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줘서 꽃 피는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번 찍어드립니다. 거의 지금 지고 있어요. 잎 모양 자체가 하트 모양이라 많이들 이뻐해 주시죠. 여기 이렇게 베란다 안쪽에 이렇게 매달려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요 국화 좀 보세요. 위에 잘라버리고 큰 분으로 올려줬더니 이렇게 또 꽃이 예쁘게 보세요. 두 가지 색깔이 너무 예쁘게 올라옵니다.